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부제품은 SY에서 나온 히어로 어셈블, 레고 아이언맨, 피규어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언맨 슈트 보관소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인데요. 아직 국내에 들어온 것 같진 않고요. 중국 타오바오에서 4개 세트 해가지고 5,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배송비하고 뭐 구매대행비 그런 거 들어가게 되면 2배, 3배 정도 가격은 될 텐데요. 국내도 꼭 들어왔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 중에서 보여드릴 거는 아이언 레기온입니다. 처음에는 아이언맨 중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기 보시면은 어벤져스 타워 그때 보여드린 제품에 보시면 요거 레기온 들어있죠. 레기온이 들어있는데 레기온 같은 경우에는 토니 스타크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거 자기 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정 범위밖에 못 하잖아요. 못 하기 때문에 무인 무장 드론 부대를 만든 게 아이언 레기온입니다. 독립적으로 또는 지휘 계통에 따라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아이언 레기온 때문에 아이언맨의 활동 범위가 전 지구 전체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넓어지게 되는 거죠. 영화에서도 보시면은 아이언맨이 원격으로 이제 조종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울트론이 나와서 이거를 조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이언맨이 적이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아이언 레기온 하고요. 슈트 보관소입니다. 뭐 다른 이름으로도 부린다고 그러는데 레고 홈페이지에서는 그냥 아이언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알려주실 바에 의하면, 마크 42번을 갖다가 좀 황금색으로 좀 너무 강하게 칠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건 뭐 나중에 보여드리고, 자,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짜자잔짠짠짠짠짠,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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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세 개째로 하네요. 나와주시고, 어디 나와주세요. 아따, 그러죠. SY가 뭐 데프라고 함께 뭐 품질이 좋은 걸로 뭐 유명하긴 한데 하나 못하는 게 있다면 설명서를 잘 좀 약간 제대로 조금 약간 못 풀리더라고요. 그런 거 좀 있는데 자, 뭐 가끔 오시면은 이거는 저번에도 몇 번 보여드렸지만 집에 있는 부품으로도 잘 하시면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2번, 3번, 4번 요렇게, 5번 요렇게, 6번 요렇게 설명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사진 찍어서 유튜브에 어디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8번 요렇게 하시고 9번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언맨 뭐 그 만들어 주신 건 아실 거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독특하게 갑옷이 들어있죠. 갑옷이 들어있는데 자, 저건 이따가 하고요. 자, 또 오늘도 블록 정리 없이 앞으로 100피스가 안 되면은 할까요? 하고 있는데 또 끊었다 갔다 갑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처럼 그냥 가는 게 좋아요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별로 부담이 없을 때는 그냥 하고요. 조금 좀 그냥 하기에 조금 너무 좀 그럴 것 같다 싶을 때는 그냥 하고 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블록을 좀 정리하는 게 좋은 게 단순한 작업들이 좀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게 좋은데 요 설명서에는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요. 블록을 빼서 이따가 보면 마지막에 보여드릴 텐데 야 작은 거 하나만 줘봐. 블록을 빼서 다른 슈트 보관함하고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할 수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가 하다 보면 좀 버벅대더라고요. 부품이 안 보이면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두 칸짜리 또 하나 놔주시고 바닥에 이렇게 탄탄히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블록 벽돌 가로 세로 잘 보시고 연결해 주십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끼워 주시고요. 위쪽에다가 두 칸짜리 이렇게 끼워 주십니다. 야, 지금까지 뭐 블록들이 뭐 이렇게 독특하게 나온 건 없죠? 아니, 투명 블록은 좀 애매하겠다. 그건 좀 그렇네요. 그 다음에 요것들, 요걸 네 칸으로 쌓아 가는데요. 하나, 둘, 두 칸. 세 칸. 네, 세 칸밖에 아직 못 샀구나. 이런 거 미리 만들어 놓으면 딱 좋죠? 괜히 뭐 복잡하게 보여드릴 거 없이. 그러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작업을 하실 때도, 한 번 했을 때는 좀, 이거 어떠는지 모르니까, 시행착오를 겪지만, 이런 것도 보면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쁘게 할게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이렇게 끼우신 거를 옆쪽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아까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단순한 작업 한 번 정도 한 번 두 번 했을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뭐 그냥 해보시는 거죠. 해보시는 건데 두 번 세 번째 하게 되면 이제 손에 익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요거 지금 세 개째인데 세 개째 하다 보니까 손에 많이 익어서 지금 조립을 저 SY 설명서에서 한 거랑 살짝 다르게 하고 있는데 예. 뭐라 그럴까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법 없을까 그렇죠 그런 거 좀 찾아보시면 그런 거 습관 되시면 같은 일을 하셔도 더 효율적이 되실 거고 다른 일을 하시는데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게 조금씩 아 더 좋은 방법 없을까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수님한테 과제를 냈을 때 선생님이 하면 참 좋은 대답 중에 하나 잘했어 최고야 라가 아니고 물론 이제 잘했어 진짜 너무 잘했어 최고야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가장 좋은 얘기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잘했어 하지만 넌 더 잘할 수 있는 거 알지? 딱 이렇게 한마디 하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좀 우쭐하기도 하면서 예, 부모님 같은 경우에 자녀가 이제 뭐 100점 90점, 이렇게 뭐 100점이면 아니겠지만 90점 맞고 왔다, 잘했다, 신나죠? 어우 잘했네 우리 새끼, 어우 잘했어 라고 하시면 좋지만 아 너무 잘했어,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지?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예, 그러면 거기서 아니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라고 할 아이들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들한테 응원해 주실 때도 한번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못했을 때도 나무래지 마시고 괜찮아 괜찮아 최선을 다했으면 됐고 최선을 못했으면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힘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를 위쪽에다가 먼저 껴주시는 게 너무 위쪽으로 보였구나 요게 좀 구조가 불안해서 먼저 요걸 끼우겠습니다 원래 나중에 끼우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벽돌 끼워주시고요. 위쪽에다가 안정화를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파란색을 하나 더 끼워주시고요. 안쪽에 보시면 끝에다가 한 칸을 막 끼웁니다. 또 막는다 그랬다. 자, 이놈의 습관은 참 고치기도 힘들죠. 예. 근데 뭐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고칠 날이 오겠지요. 예. 자, 뭐라고 그 유명한 그 마리아 닐켄가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는데 고민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정답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계시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 언젠가 정답 속에 자기가 바라는 삶 속에 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아이언맨 조립은 안 하고 순 이상한 얘기만 하고 앉았어. 가끔 어떤 분들은 이거 뭐야? 왜 레고 조립만 하고 강의만 하고 앉아있어?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까지는 아닌데. 원래 컨셉이 이럽니다. 레고만 조립하고 있으면 뭐해요? 레고도 조립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위를 끼우기 전에요. 자, 레기온 정품 나와주세요. 예, 정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거 보면 이렇게 짠 모양으로 해가지고 좀 장난식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저번에 그 마크 45인가 43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었죠. 예. 몸통 프린팅을 보면, 야, 이게 뭐 어느 게 짝퉁이고 어느 게 정품이야 싶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조금 보시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시면 약간 좀 굵기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 건 있지만 프린팅 자체는 SOE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도 보시다시피 이거 뭐 잘하면 레고 넘어서겠는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 얼굴은 뭐 일부러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것도 얼굴도 비교해 봐야지 자 끼워주시고 아이고 이게 먼저가 아닌데 자 끼운 거 끼웠으니까 야 왼쪽이 정품이고요 오른쪽이 짝퉁인데 오른쪽이 좀 약간 좀 얼굴 광이 좀 강하죠? 강하긴 한데도, 또 이것도 색깔이 좀 강한 것도 나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고, 프린팅은 좀 밑에, 만든 사람이 잘못 봤는지 밑에까지 한 칸이 더 내려왔네요. 그거 외에 뭐 프린팅 같은 경우에 아주 뭐, 프린팅이든 뭐든 뭐,
블록 품질이 좀 전혀 뭐 손색이 가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꽤 잘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 이 몸통에다가 갑옷을 끼워줍니다. 예, 갑옷을 끼워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레고 몸통으로 하게 되면 약간 좀 두께가 얇잖아요. 예, 요게 이제 아이언맨 그냥 기존 버전인데, 좀 몸통이 좀 얇아 보이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약간 좀 떡대가 있는 근육질, 그런 거 딱 하는 것처럼 멋지게 되어 있는데, 알려주신 분 얘기 따르면 아이언맨에서 정품에서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SY가 먼저 선수를 쳐버렸나요? 이런 황당한 일이. 조카한테 이거 줘도 어느 게 정품이고 짝퉁인지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다가 그냥 뒤에다가 끼워주시면 끼우기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요 제품 저 수도 보관소 같은 경우에도 레고 정품이라고 누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정품은 아닌 것 같고요. 네티즌이 커스텀해서 만든 거를, 예, SY에서 따라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거를 뭐 한 몇십 개 연결을 해서 만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거고요. 이따가 연결하는 거 다시 보여드리고, 스마트폰 어디 갔냐. 라이트를 하면 뒤에서 저번에 비치는 거 보니까 꽤 괜찮았었는데, 라이트 한번 비춰봅시다. 자, 불 끄시고. 밤중에, 자, 이렇게 놓으시면, 분위기 나죠? 예, 뒤쪽에서 딱 비춰져서 쫙 지나가면서, 빨간색 불로 켜시면 또 빨간색으로 멋질 것 같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 괜찮은 것 같고요. 아주 그냥 피규어도 아주 멋지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글쎄, 저기 5,000원이니까 개당 한 1,250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중국에서는 무진장 싸다. 중국이 원래 뭐 한국보다 물가가 싸니까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여기 블록이 4개가 남았거든요. 이 4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끼워서요. 밑에도 끼워주시고, 위에도 끼워주셔가지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쭉쭉쭉 싸서 올리면 약간 좀 원형식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이것도 이렇게 싸서 연결해 주시고요. 꽤 멋지게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뭐 합친 것도 나중에 따라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또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한국에 돌아왔으면,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국에 꼭 돌아왔으면 좋겠고,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 만약에 전 구입하고 싶으시면은,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좀 뭐야, 구매대행이나 뭐 그런 걸 사용해야 되거든요. 좀 복잡한데, 알리익스프레스라는 SY란 검색으로 쳐셔가지고, 뭐 최신 제품 보시면 아마 이거 있을 건데, 거기서 구입하시면 배송기간은 한 보름 정도는 걸리긴 한데, 그 배송비가 좀 저렴하고요. 가격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자. 야, 오체로 가면 어떡하냐?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